예, 오늘 13일 월요일입니다. 야수이빨은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우중에 야외로 나왔습니다. 약간 비가 조금씩 오는데 여기 어디냐면은 딱 한세기를 살다 가셨죠. 고인의 성처럼 딱 100세 유명을 달리한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을 기리기 위한 경북 칠곡군 외곽 다부동 전적기념관 앞입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쏘라. 자유 남한을 지키기 위해 포탄으로 뛰어들어 낙동강 전선을 사수해낸 전쟁 영웅 백선엽 예비역 육군대장의 영령을 위해서 이 야수가 충정어린 마음으로 추모를 합니다. 잠시 분향을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분향을 하고 나니까 참 잘 왔다 싶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듭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6.25 전쟁 영웅에 참배했다는 뿌듯한 애국심마저 마음 한켠에 자리를 잡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의 11일 논평이 참 인상적입니다. 6.25 전쟁의 영웅, 살아있는 전설, 역대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가장 존경했던 군인, 그 어떤 이름으로도 백장군에 대한 감사함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백장군의 인생은 대한민국 국을 지켜온 역사 그 자체이자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위대한 삶이라고 헌사를 했습니다. 100번 공감을 합니다. 보수당의 논평으로는 아주 적절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김은혜 대변인이 논평 말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설을 이 시대는 지우려 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전진보다 태행의 후퇴를 도모하는 아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백장군의 울림은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현 정부의 일부 세력들이 친일을 문제 삼아 백장군의 삶을 폄훼하고 정치적 논란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백장군은 살아생전에 포화상태가 된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상황과 특혜 논란을 고려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곳에 개인묘지를 만들면 특혜가 된다며 내 맷자리는 대전현충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백장군 같은 분은 당연히 동작동 서울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도 백장군을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시지 못한다면 이게 나라인가 이렇게 목청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백장군이 한발 물러섰지만 서울현충원에 자리를 만들어서라도 호국 영웅에 대한 삶을 기려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의 체제 이념과 정체성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10일 밤 11시 4분에 향년 100세의 나이로 서거한 백선엽 장군의 슬픔도 크지만 10일 자정이죠. 0시 20분쯤에 실종된 지 7시간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 시장은 향년 65세의 나이에 자살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묘한 시기에 그 두 분의 죽음은 여러 가지 생각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을 둘로 지금 갈라놓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국론을 분열시키고 더 큰 혼란을 자초하고 있는지요. 비슷한 시기에 유명을 달리한 두 분의 죽음에는 애도를 표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하기만 합니다. 13일자 매일신문 일면 톱기사 한번 보십시오. 완벽한 진영 논리로 갈라져 백장군의 공과에 대해서도 국립서울현충원 안장돼야 친일명단 육군장 취소를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고요. 박 시장의 조문에 대해서도 성추행 의혹 죄인 취급 안돼 일방적 애도 피해자 2차 가해 등 찬반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백장군의 친일 논란은 일제강점기에 간도 특설대에 복무했다는 이유로 2009년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 명단에 이름이 오른 탓입니다. 박 시장은 여비생의 성추행으로 고발이 접수된 다음날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고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서는 안 된다는 국민청원도 50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단순히 두 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기리기에는 다소나마 논란의 여지를 낳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생은 참 부조리하다는 걸 알려준 알베르 까뮈의 소설 이방인의 그 주인공 메르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TV매일신문과 대구지방보훈청이 한국사 강의의 큰별 최태성 강사를 모시고 공동 제작한 6.25 특별방송, 6.25 전쟁, 그리고 70년 전 대구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게 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는 우리 국군들과 미군을 비롯한 연합군들의 자유를 향한 피와 한이 서려 있습니다. 그 전투의 최선봉의 선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장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굳이 공과를 따진다고 해도 간도 특설대에 봉부했다는 이유로 이 어마어마한 전공을 가릴 수는 없을 겁니다. 백장군이 살아생전에 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대전현충원 안장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육군장 취소라든지 계속되는 친일 논란의 앞장서는 이들은 이 자유대한민국의 이념과 체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고인 대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인생 역정을 높이 평가하고 갑작스런 죽음에는 애도를 표합니다. 하지만 자살이라는 카드는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성추행으로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있어서 죽음으로 모든 걸 덮을 수는 없습니다. 지난 일요일 아침에요, 제 지인이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 아주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보면요, 박 시장의 그 성추행 피해자를 또다시 가해자로 만드는 것은 100번, 1000번 생각해봐도 너무 잔인합니다. 현재 또 여러 형태의 신상 털기 및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도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정말 화가 나는 건요,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성추행 관련 논란을 묻는 기자에게 그게 예의냐, 나쁜 XX 같으니라고 이렇게 버럭 역정을 내는 모습을 TV 화면으로 보면서 만약 이 야수가 그곳에 있었다면 이렇게 답하는 넌 국민들을 대신해 질문하는 기자들에 대한 도리냐, 이런 완전 나쁜 분 같으니라고 이렇게 받아쳤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왕 진영 논리대로 두 분의 공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합시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은 이념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친일 논란이 있었지만 백세에 떠나신 진정한 애국 영웅과 성추문 논란을 낳은 채 하늘나라로 떠난 천만 수도의 삼선 서울특별시장. 시간이 지날수록요, 국민과 역사는 더욱 객관적이고 냉정해질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일단 이 야수도 인간된 도리로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 간 두 분의 생에 대해서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칠곡 외관 백선엽 장군 분향소 앞에서 이상 야수 이빨이었습니다. 예, 다부동 전투는 저희 아버님께서 참전하셔서 전사한 곳이고 해서 제 마음속으로는 항상 유학산이 묘지 같은 걸 느낍니다. 특히 6.25 때 우리 백선엽 장군께서는 내가 뒤로 물러나면은 나를 쏘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목숨을 걸고 지킨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백 장군님의 그와 같은 애국 애족하는 마음이 나라를 구했고 오늘과 같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백선엽 장군께서는 4년 전 제가 만났을 때에 이 부하들이 돌아가신 이 자리에 오고 싶다고 사실은 이 부근에 땅까지 구해놨습니다. 그래서 국립묘지로 가시는 원인이나 작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는 부하들이 이 계곡에서 돌아가서 아직까지 시체 수습도 못한 부분이 3분의 2가 되는데 내가 어떻게 국립공원에 묻힐 수 있겠느냐.